아, 8.22 패치노트 리뷰입니다. 별거 없어요. 내용이 별거 없습니다. 이번 아마 마지막 패치일 수도 있어서 이번 시즌. 일단 누누 공격력 증가. 챔피언한테 Q 쓰면은 체력 회복량 증가. 별거 없어요. 애초에 크게 막 밸런스 잡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정도는 잡긴 잡는데. 보시면은 치유량이 늘었어요. 기본 치유량이. 자, 그리고 르블랑 너프. 자, 르블랑은 너프인데 이건 너프를 했어야 되는 걸 지금 하는 느낌인 게 몰랐는데 W 왜곡이 이동기의 광역 데미지인데 이동기의 광역 데미지 붙어있는 스킬이 무슨 데미지가 하나 찍으면 85야. 타겟팅 스킬도 80짜리 수두룩한데 75로 너프입니다. 10씩 깎았어요. 10씩. 이거 문제가 좀 있었어 지금 보니까. 자, 마오카이 묘목 재사용. 자, 묘목이 보시면은 이거 계속 왔다갔다 그러고 왔다갔다 지금 묘목이 갑자기 마오카이가 조금 갑자기 대세다 싶으면은 너프 한번 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살짝 버프 했다가 왔다갔다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묘목이 하나만 찍어도 대상 최대 체력의 7%. 보통 이런 스킬이 보면 뭐 5, 6, 7, 8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나만 찍어도 7이고 다 찍으면 8%만 하나만 찍어도 되죠. 하나만 찍어도 되게 해주는 거예요. 보니까. 자, 그리고 빅토르입니다. 빅토르는 얘는 너프 잘 됐습니다. 주문력 400 기준으로 데미지가 예전이랑 똑같이 나오게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데미지를 16레벨 기준으로 궁극기가 60 데미지고 이거는 Q는 20 데미지인데 이건 주문력 5%가 올라가고 15% 올라가거든요. 주문력 400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칼리. 아칼리도 10척 팬데 얘도 문제가 좀 많은데. 자, 그래서 황혼의 장막 보시면은 쿨 다 찍으면 똑같은데 4초 늘렸어요. 그니까 궁극기 데미지 내려갔습니다. 이건 잘 내려갔어요. 궁극기가 무슨 돌진에 스턴 다 들고 있는 놈이 뭔 스킬이 데미지도 200이면 말이 되냐 이게. 자, 그래서 하여간 요렇게 지금 너프가 됐다. 근데 다 찍으면은 오히려 버프예요. 16레벨에서는 버프 됐어요. 결국 이게 초반에부터 세가지고 라인전 씹어먹는 것만 안하고 나중되면은 암살하기 편하게 지금 해줬는데 나중데미지도 굳이 이렇게 나중데미지는 조금 올려주는 게 좋으려나? 개인적으로는 그냥 나중 데미지도 200으로 해주지. 좀 그래요. 진 버그 수정. 치명타 발동 시 추가 이동 속도가 기본 공격이 적중될 때가 아니라 발사될 때의 공격 속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중요하죠. 맞았을 때 공속이면은 이게 그 다들 아는 칼날비 버그 적용 그런 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때문에 아마 한 것 같은데. 뭐 그래서 딱히 뭐 이제는 거지 같은 짓거리 안 해 못한다. 칼라비 쓰지 마란 소리죠 뭐 이건. 자, 트런들 깨물기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트런들은 자 뭐 위력이 크게 감소했다 하는데 다 찍으면은 데미지 20 올라가네요. 다 찍으면 60에서 80. 공격력 개수가 공격력 개수가 10% 더 올라가네. 근데 뭐 트런들은 그래 뭐 이 정도는 해줄만 하지. 근데 졸라 세지는 거랑 마찬가지야. 이게 왜냐면 이게 공격력 개수 10%에다가 데미지는 20이 더 올라가는 거라 이거 생각보다 많이 세져요. 근데 일단 뭐 메타에도 꽤 괜찮은 챔프라서. 자, 다음 파이크. 자, 파이크를 한번 봅시다. 체력 막대에서 회색으로 표시되는 최대 체력 회복량. 이거 알다시피 파이크는 맞으면 회색 생기고 시야에서 사라지면 상대 시야에서 사라지면 피가 차는데 공격력에 따라서 더 증가. 거지 같네. 얘를 왜 버프하지? 기본 지속 효과. 최대 체력이 25% 추가 공격력당 100
식당 21%을 체력 80 더하기 추가 공격 1당 체력 8 그럼 100당 800 최대 체력의 60%까지 회복 최대 추가 회복량을 10% 더 늘렸네요. 제가 요새 탱파이크 올라가니까 D를 가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왜 버프해 주지? 아 이동속도를 줄였구나 인정 물리관통력 1당 1.5% 좀 희한하게 바꿨네요. 이동속도가 80% 플러스였는데 40% 플러스 물관 1당 1.5% 이러면은 너프라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버프인가? 너프 같죠? 추가 공격력 100당 4%가 이게 조금 그러긴 한데 애초에 찍었을 때 공격력 안 올라갔는데 이속이 안 올라가면은 이건 무조건 너프요. 예, 기본이 떨어지는 거면 너프 맞아. 기본이 80인데 기본이 40 되는 거니까 이게 보시면은 아예 기본이 60이잖아요 60%인데 그거 자체를 아예 시작을 40%로 만들었으면 다 딜파이크 가라. 탱파 요새 다 탱파이크 가니까 딜템 하나를 가든가. 자, 이 만화 소모량 줄이는 대신에 기절 지속 시간이 1.1초 역시 물관 10당 0.1초 물관 50을 물관 40을 찍으려면은 못 찍죠 애초에 이건. 자, 궁극기 또 물리관통력 처형 가능 대 체력과 대상이 처형 가능 체력일 경우에는 물리관통력 1당 1.5 증가합니다. 피해량이. 물관 가라 이거네. 이거 템을 건아 이런 패치는 근데 안 좋은 게 아이템을 강제하잖아요. 너무 강제하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유동적 있게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게 만들어야지. 솔직히 이건 나쁜 패치다 이건. 아 대놓고 물관템 가라는 거잖아. 물관템 뭐 몇 개 된다고 세 개 있는데 그거 다 가라는 거지 뭐. 이건 이렇게 강제하는 거는 아니죠. 이건 템을 너무 강제한다. 자, 약간 그 다음에 피오라 찌르기 대상 지정이 이게 왜 또 개선됩니까? 지금도 합적패인데. 기본 지속 효과보다 공급기 급소를 우선 가격하는 거. 근데 가격할 급소가 없을 때에도 다음 공격 시 공급기 대결투가 적용된 대상을 우선 가격합니다. 그냥 킬 따기 엄청 좋아지네. 맨날 버프해줘. 아니 라이어 사장이 피오라 하나? 리븐 때려치고? 왜 피오라는 맨날 버프해주지? 자, 룬 시간 왜곡 물약. 이제 물약과 비스켓의 회복 효과가 앞당겨 적용되지만 지속시간. 아 이런거 이러면 너무 좋은데? 물약이나 비스켓을 사용하면 체력이나 만화 둘 모두 회복량 50%가 즉시 적용. 해당 효과가 끝날 때까지 해당 소모품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속시간 동안 초당 체력 만화 회복량은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쌉 좋은데 이러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이건 개좋죠. 점화 같은 것도 한 팀 안 씹을 수 있는데 이러면. 이렇게 되면은 도벽이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게 도벽 특성 자체가 조금 너프되면서 안 썼던 사람들이 어 이거 좋은데 이러면서 이거 쓰러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거의 힐이죠 이 정도 되면. 뭐 완전 힐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냥 포션이 150이니까 75가 그냥 차는 건데 75가 그냥 차는 거면 다이브 낚시도 되고 다 돼. 심각해요 이러면. 잠깐만.
왜요? 요즘 이마트인데 키보드 나갔다 얘가. 여기서 뭐 사가야 될 거 아니 괜찮습니다. DT35가 있으면은 사오세요. DT35. DT35? Qsend DT35. DT35? 하나만 사면 됩니다. 오케이, 살펴보고 전화하실게요. 네, 없으면 그냥 사지 마. 없으면 아예 안 사도 돼. 샷건 쳐서 키보드가 박살났어. 괜찮아. 엔터키가 박살났는데, 오른쪽 엔터키가 있어서, 어떻게든 쓸 수 있어요. 자, 하여간, 이게 지금 비스켓도 생각을 하면은 엄청난 거예요. 자, 끝! 내용이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이제 적폐 한두 마리가 조금 너프 먹었다 정도? 자, 스킨 크로마가 프로그램 시리즈가 짱 나오네. 프로그램 나미. 르블랑. 르블랑 좀 극혐인데? 피들스틱. 뭐야 이거? 피들 다 이거 사겠는데? 시공간 침략자 피들스틱 쓸것 같은데? 그레이브즈, 짐 레이넌 줄, 승리의 오리아나. 아, 이번에 오리아나 스킨 주나 보네요. 볼까? 밑에 크로마 오리아나 좀 이쁘다. 인게임. 그분은 다 그분 사겠다. 그분은 인게임도 이쁘고 피들도 인게임 이쁘네. 나미. 나미는, 뭐, 나미는, 뭐, 그렇게 확 이쁘다는, 와, 르블랑도 인게임 사겠다. 이 크로마도 사겠다. 크로마가 워낙 색깔 잘 빠졌네. 좋네요. 끝. 하여간 이 적폐놈들이 너무 많아서.